아깐 다섯 시라매 이씨. 신성한 소주병에 휘발유나 쳐놓고. 신난대요. 기다리면요. 안으로. 신나래 신나라 보지 신나라. 새끼야. 아 이 새끼가 아주 신났어 지금 어? 에이 우리 공안 부장님은 이딴 거 드시면 안 되는데. 나가시죠. 제가 모시겠습니다. 그럴까 그럼? 어디 갈 건데? 박종철 서울대. 심장마비? 22살짜리가?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.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? 못 봤네? 못 봤지? 대공 업무입니다. 찍으십시오. 이 새끼가 어떻게 찍으라 말해. 굉장히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. 시신의 손만 대봐. 공무집행 방해죄로 족친다 내가.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제가 다. 내가 해야죠. 너 자신 있냐? 없죠. 응? 없어. 내가 주사는 있어요. 아. 모양새 좋게 갑시다. 법대로. 내가 족보 없는 똥개라 성질이 꽤 적같거든요. 마음껏 물어 뜯어보라. 기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끼네. 봉구리에 내 대가리만 깨졌네. 아, 소주 먹고 살지 뭐. 이번에 같이 일할 그 서울에 오신 그 검사님. 예. 김인구 검사입니다. 내가 공안 검사 출신이야. 내가 잡은 간첩이 한 타스가 넘어. 그중에 진짜 빨갱이 몇이나 될까? 선택하세요. 빨갱이, 뭉둥이, 뭐도 죽고 될까? 뭐 깜짝아 주여 씨 묻고 이거. 검사님 죄송합니다. 신혼집은? 어 여관방에서 좀 지냈어. 야 니 덕에 여관방에서 초대를 만들었어. 장숙이. 장숙이? 장기투수. 드세요, 어서. 피는 약보다 진할까요? 어떨까요? 아이 씨발 새끼야. 히로뽕 이름이 메이드 인 코리아. 네가 안 죽은 의사야? 이게 어디서 약 빨고 지랄이야? 야, 야, 대한민국 검사야, 이 개새끼야. 어, 정확힘. 야, 난 또 씨. 아, 어떻게 뽕꾼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나 했더니 뽕쟁이 뒤치다꺼리나 하시고. 오지 마라! 저 새끼 총쟁이도. 총 없어요? 총은 없는데. 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문 열어. 예. 왜? 어? 어? 아! 개새끼야! 개새끼야! 만약 내가 아는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.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이 들어있을 경우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기겠다.
그래 오늘 일단 집에 돌아가. 돌아가는데 만에 하나 내가 다시 조사해봐서 당신 얘기 중에 딱 하나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나 그때 당신 사람 대접 못해. 아이, 검사님도 뭘 빼러 오셨습니까? 분위기 맞춰줬더니 어디 검사 어깨 손을 대고 지랄해 이 개새끼. 표정 관리 잘해. 숨만 떨어지게 씨발 티내지 말고.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 그런다며? 어? 깡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? 이게 뭐 점잖게 대해주면 바로 양아치 근성 나오네 이 새끼.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말장난하냐? 어?